안녕하세요. 샤인킴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현미 김밥을 한번 싸보려고 재료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오늘 그냥 싸는 거 같이 한번 보고 아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네. 그리고 더 맛있는 레시피가 있으면 또 공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재료를 한번 스캔해볼까요? 재료는 일단 현미밥 현미랑 현미찹쌀을 약간 섞어가지고 밤새 불려서 밥을 했고요. 그리고 가지를 긴 가지가 있어서 가지를 그냥 길게 잘라서 그냥 구워봤습니다. 보이시죠? 가지를 구워봤어요. 자 그러고 나서 당근을 채를 만들어가지고 당근 채를 그냥 물에 볶았고요. 그리고 청양고추 저는 매운 거 좋아해서 청양고추를 씨를 다 빼서 반을 갈랐고 빨간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 그리고 깻잎을 씻어서 조금 말려놨어요. 그리고 김밥용 김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재료를 이제 한번 김밥으로 말아서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김밥용 김을 좀 꺼내 놓을게요. 오늘 줌바를 하러 저희 원장 선생님의 클래스에 갈 건데 이거를 선물로 만들어서 가려고 합니다. 일단 김을 깔고요. 밥을 듬뿍 올려줍니다. 밥을 고루고루 잘 펴주셔야지 말았을 때 모양도 예쁘고 잘 말려요. 저는 보통 이렇게 앞쪽에만 밥을 많이 깔아주고 뒤에는 조금만 약간 김이 롤링되면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만 펴줍니다. 이렇게. 제가 요리를 되게 못하고 솜씨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보고 계시면 참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김에 밥을 깔고 깻잎을 넣을 건데요. 깻잎 꼭다리는 너무 질기니까 따주고 얘를 반을 자를 거예요. 반을 잘라서 이렇게 놔줄게요. 이렇게 놔주시고 그리고 가지를 먼저 올려볼까요? 가지를 한 줄 올리고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하는 게 저는 장갑을 끼니까 괜히 더 밥풀이 더 달라붙고 전 별로더라고요. 당근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듬뿍 올리니까 좀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빨간 파프리카 그리고 노란 파프리카 그리고 청양고추 우리 원장 선생님도 고추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고추를 말아볼게요. 항상 말지만 말 때마다 좀 긴장돼. 다 터질까봐. 아이고 삐지면 안 돼. 오케이. 쭉쭉쭉. 오케이. 짜잔. 우와 예쁘게 완성됐어요. 다시 한 장 더. 한 다섯 줄은 말리겠네요. 한 줄당 거의 한 밥이 한 2분의 1공기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까시고 깻잎 꼭다리 따서 반 갈라서 깻잎 하나 다 넣어도 될 것 같아. 다 넣어볼까요? 이번에 한번 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냥 접어서 넣을게요. 깻잎의 향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지 그리고 자, 다시 말기 샷 짜잔! 예쁘게 완성됐습니다. 오우, 밥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 밥을 약간
한 소끔 식혀서 하니까 더 김밥이 김이 눅눅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직 완벽히 다 안 식힌 것 같아요. 짠! 또 한 줄 완성! 잘 말렸죠? 오늘 이번에는 옆구리도 안 터지고 잘 말리네요. 써는 게 문제지. 많은 것보다 써는 게 힘든 것 같아. 또 한 줄 예쁘게 완성. 아니 이거 김밥 속재료 준비하는 게 좀 귀찮아서 그렇지, 아 이거 준비만 해놓으면 많은 건 너무 금방금방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김밥 발에 계속 밥풀이 묻네. 이거 안 붓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초보자는 고생입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밥을 안 하는 거구나. 다섯 줄이나 말고 나서야 그걸 깨닫게 되다니. 오케이, 따다. 마지막 줄까지 말았습니다. 밥을 조금 더 퍼왔어요. 저는 식초를 진짜 한 방울 정도만 하는데 이게 김밥이 빨리 쉬는 거를 방지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도시락을 싸가지고 한 2시간 후에 먹을 거기 때문에 좀 식초를 조금씩 뿌렸어요. 얘가 약간 식는 동안 저는 김밥을 썰어 보겠습니다. 기름을 바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여기 물에다가 할 거고, 김밥 썰 칼입니다. 이 칼을 뭐 칼을 간지는 얼마 안 돼서 따로 갈진 않을 거고, 최근에 만 아이부터 한번 썰어 볼게요. 일단 물을 조금 묻혀 줄게요. 물을 살짝 묻히면 잘 썰립니다. 굳이 기름이 아니어도 되더라고요. 두근두근 썰어볼게요. 아, 김밥질감에 막 두세 줄씩 막 샥샥샥 썰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하나하나씩 굵게 썹니다. 아주 굵게. 예쁘죠? 짜잔! 썬 단면입니다. 예쁘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썰어서
도시락을 쌀 거예요. 엄청 굵어요. 하나 먹으면 한 2분은 말 못함. 그리고 이런 애들은 못 살겠어. 이거 썰면 다 풀어 해체될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쌀게요.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다시 물 한번 묻혀서. 김밥 재료들끼리 이렇게 동그랗게 모이면 예쁠 텐데 그렇게 모이진 않네.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도 그냥 그대로 쌀 겁니다. 아, 얘네들은 그냥 내가 먹어야겠어요. 대접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꼭다리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네요. 자, 또 하나 갑니다. 진짜 물 묻히니까 잘 썰리네요. 얘는 좀 잘 모여서 있어요. 이렇게 김밥을 다 쌌어요. 여기는 두 줄씩, 두 단씩 들어가고 얘는 꼭다리랑 마지막 줄. 그래서 이제 세 줄이 세 꽁다리 세 개가 남았는데 얘를 한번 시식해 볼게요. 짠. 그리고 시식해 보겠습니다. 땡초가 확실히 맵네요. 절반을 잘라서 씨를 다 빼고 그냥 절반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 김밥 한 줄에 한 개가 들어있는 거죠, 땡초가. 맛있어요. 김밥은 정말 꼭꼭 천천히 오래 씹어 먹어야 돼요. 맛있어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 줄을 말아보겠습니다. 한 줄 더 추가. 우리 콩다리 넣었던 걸 빼서
랩퍼가 덮어야지. 이건 내가 먹겠습니다. 먹어봐서 썰기. 짜잔, 이렇게 예쁘게 담았어요. 요거를 오늘 줌바 끝나고 원장 선생님이랑 같이 다 나눠 먹을 겁니다. 이제 꽁다리 시식. 맛있어.